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1차, 즉 x가 1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1차 방정식이란 문자가 있고 는이 있는 걸 말해. 방정식은 문자가 있고 는이 있어야 되고, 1차라는 말은 근데 그 문자에 써 있는 글자가 1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외에 다른 건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1차라는 말은 1이 있어야 되고요. 방정식이란 얘기는 문자와 는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문자도 있고 는도 있으면 방정식이에요. 문자도 있고 그 다음에 는이 있으면 방정식이고, 문자가 있고 는이 있으면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요건 이가 써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이가 써 있으니까 2차 방정식. 여기 1이 써 있는데 생략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건 1차 방정식이죠. 요렇게 방정식을 구별하면 좋아. 그러니까 방정식은 문자가 있고 는이 있다. 문자가 있고 는이 있다. 문자가 있고 는이 있어서 방정식이야. 이렇게 부르고, 1차라는 말은 여기 2이 써 있으니까 2이 써 있으니까 2차고, 여기 1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는 거야. 그걸 1차라고 불러요. 그럼 만약에 여기 3이 써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면 3차야. 이건 3이 써 있어서 3차인 것이야. 자, 이게 의미야, 뜻이야? 의미이고, 1차 방정식의 뜻이야. 우리가 정의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definition이라고 하는 거야. 의미, 뜻. 이렇게 정했어, 우리가 뜻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는이 없죠? 방정식이 안 돼요. 여기 x가 양쪽에 똑같아서 x가 서로 소거될 수 있어요. 이러면 이거 1차가 안 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x가 없지? 이건 1차 방정식이 아니야. x가 밑에 있어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어요. 기억하세요? x가 밑에 있어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습니다. 여기처럼 x라는 문자가 없지? 그럼 1차 방정식 안 돼. x가 밑에 있지? 분수의 밑에 있어도 안 돼요. 꼭 이렇게 옆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x는 x처럼 양쪽에 x가 지워질 수 있어. 똑같으니까. 그래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어요. 요거 기억하고 한번 문제 풀어보자. 기억은 는이 없으니까 탈락. 리을은 x끼리 정리가 돼서 사라져서 결국에는 x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탈락. x가 보여야 돼.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인데 x제곱 더하기 1이야. 얘네들은 서로 양쪽이 똑같죠? 요건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x제곱이 없어진단 말이야. 양쪽에 똑같은 건 없앨 수 있거든. 제곱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고, 이거는 x끼리 없어질 리가 없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주면 이렇게 됐을 때 x가 살아있고 는이 살아있죠?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건 제곱이 있으므로 1차 방정식이 될수 없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인데 빼기 3인데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x는 똑같으니까 없앨 수 있어. 그래서 이것도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어. x가 사라지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1차 방정식이 아닌 것. x가 있고 는이 있고 1차 방정식 되네요. x제곱이 있지만 이건 사라지게 할수 있으므로 x만 남았다고 볼수 있고 는이 있다고 볼수 있어서 1차 방정식. 2x 넘어가면 4x 빼기 5는 0이 되죠? x가 있고 는이 있으니까 1차 방정식. x가 위에 있는 건 괜찮아요. 밑에 있는 건안 된다 그랬어. 위에 있는 건 괜찮으니 1차 방정식. 요거는 6 빼기 2x인데 빼기 2x 서로 똑같으면 사라지게 할수 있어서 x가 안 보이니까 1차 방정식은 될수 없는 걸로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가 어디 있더라? 네, 방금 전에 보내준 건 이런 패턴의 연습 문제인데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으면 좋겠다. 즉, x라는 문자로 만든 이란 뜻이야. x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는, x가 들어가 있죠? 이게 x에 대한이야. x가 있다. x가 있는.
1차 방정식이 되려면 아까 기억했죠? X라는 문자 있어야 하고 는도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요거 정리를 좀 해줘야 돼 먼저. 이 마이너스 A에 X 더하기 3은 0이다 하고 이 항을 해서 정리를 해줬어. 그럼 여기가 이 X 앞이 0이 있으면은 만약에 예를 들자면 X 앞에 0이 있게 되면 0이랑 곱한 건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X가 없는 거와 같아요. X 앞에 0이 있으면 어차피 0이랑 곱해진 건 사라지기 때문에 X가 없는 거와 똑같아서 X가 이렇게 없어지면 1차 방정식이 될수 없어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X 앞에 곱해진 숫자 개수가 0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보여주는 예제처럼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1차 방정식이 되고 싶다면 이 사람은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A가 2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의 조건이란 2가 되면 안 돼.